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국수를 삶을 때 물이 넘치지 못하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수나 라면을 끓일 때 면을 쫄깃쫄깃하게 만든다는 팁으로 항상 나오는 말이 물이 끓으면 찬물을 넣어 끓는 것을 멈추게 만드는 스킬을 전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방법이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데요. 소바나 라면은 끓이는 시간이 좌우한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옛날 아궁이에 불을 떼며 음식을 만들었던 시대에는 국수 삶는 물이 넘칠 때 멈추게 하는 방법이 찬물을 붓는 방법뿐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면을 끓는 물에 넣으면 온도가 낮아졌다 다시 끓으며 물이 넘칠 때도 있는데요. 이때 아궁이에 있던 불을 빼내기 번거롭고 스피드도 따라주지 않으니 찬물을 부어 넘치지 못하게 막았을 것입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신기했던 모습은 콩을 삶은 가마솥이 갑자기 성질을 내며 끓어 넘치자 닫아놓은 솥뚜껑에 냅다 찬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찬물을 부으니 그제야 치익 소리를 내며 잠잠해지더군요. 모두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불이 꺼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되기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가마솥이 달구었던 열은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궁이에 불을 빼더라도 잔열로 인해 계속 끓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찬물을 냅다 계속해서 부었던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 가마솥에는 날개가 있어 물을 솥뚜껁에 부어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라면처럼 물이 끓으면 찬물을 붓는 식으로 소바면을 익히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소바는 물과 대류하며 익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라면처럼 중간에 찬물을 붓는 팁은 열 교환을 멈추게 만듭니다. 대류가 멈추게 되면 소바면은 가라앉거나 뜨게 될 텐데요. 이때 소바면 곳곳에 온도가 일정치 않아 어떤 곳은 익고 다른 쪽은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수타 소바 업계는 국수물이 애초에 넘치지 않게 조정하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아예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불 조절과 강제로 솥에서 물이 돌게 만드는 방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끓어 넘치는 운동 에너지보다 솥 안에서 돌고 있는 에너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잘 넘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소바면을 삶는 양도 적기 때문에 안전하게 면을 삶을 수 있습니다. 국수 삶는 물은 항상 넘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분 가루가 많이 함유되어 걸쭉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고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냄비의 크기에 비해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거나 불이 너무 강할 때 물이 끓으며 넘치게 됩니다. 넘치는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요인은 국물에 전분 가루나 재료들이 꽉 차 있으면 넘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수타 소바를 만드는 과정에서 덧가루의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정리하면 라면도 불 조절을 이용해서 탄력을 조절하자. 또 수타 소바에서 덧가루는 필요 불가결의 재료지만 면의 연결이나 삶은 과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꼭 덧가루 때문에 넘치는 것은 아니지만 알맞게 사용해서 나쁠 것은 없다. 면을 삶는 물에는 전분 가루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